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녀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삼촌이 있습니다. 올해 87의 고학년 삼촌. 천길 바닷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질부터 제주와 부산을 오가는 중간 도매 상인, 그리고 표선면에서 최초의 여성 노인 회장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생을 헤쳐오신 고학년 삼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돌아보면 그 수많은 시련의 날들이 다 물거품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도, 한 집안의 어린 가장이 되었던 그날도 바다는 오늘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안의 세상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거친 세파로 변했습니다. 삼촌, 어린 시절에는 아버님이 그 통조림 공장 책임 맡으셔가지고 좀 형편이 넉넉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표선 사람들 일본말 잘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통조림 공장 그 사장이 일본 사람, 산마연 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을 잘하니까 채용해가지고 뭐 통조림들 그 만들어서 그 뭐 일본 가져가서 파는지, 그 산마라는 그 사람은 일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대 집도 직하고 완전 그 밑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네 사람 정도 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주인처럼. 그 당시에 그 동네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닐 때 삼촌은 또 표선 국민학교까지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해방되신 뒤 학교 다닐 때 일본말로만 말하려고 경영 그 일본 사람들 막 관리해. 그냥 막 제 새끼들 나쁜 새끼 하면 막 욕해도 일본 사람들은 못 따라들어. 그 우리 이때 한국말로 막 해도 경영군이 하몽해신 뒤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없어져 뵀는디 우리 이제 표선 사람들한테 얻어 맞아질까 봐서 그냥 다 도망쳐 가면서 재산도 다 내불고. 아니, 그때는 그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었는데도 일본말을 배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예. 경영 막 선생들 통해 막 내놓은 곳지는 아니어도 일본 선생도 있고 여기 사람 선생도 있고, 그러나 일본말로 일본말 하지 말래는 막 영 못 따라듣게 암암리에 저 새끼들한테 일본말로 고치 말래는 막 그렇게 넉넉하게 이제 지내시다가 4.3 때 집안이 이제 갑자기 막 기울게 되셨어요. 우리 집이가 이렇게 나무가 웅장해가지고 먼 데서 보기에는 그런데 와서 고부민 찾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그 면사무소에 데려다가 그 가둬놓은 사람 중에 그 토산 사람 하나가 도망쳐내. 우리 집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나 저 집에 가면은 이제 고볼띠 있을 거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 가만히 있으니까 막 군인들이 들어오고 순경들이 막 그 총 들른 사람, 창 들른 사람 막 들어와 가니까 우리 다 겁나가지고 어떤 한 일이 일어나네. 그 사람 시물에 왔다고 그 온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창을 그 들고 도색이 집으로 올라내 그 지붕 위에 올라간 거라. 올라가는 우리 아버지 만날 아팠 환자고 그 사람은 폭도라고 하니까 폭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게. 우리 아버지 창을 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지붕 위에서 찔러본 거라. 삼촌 그때 나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오빠는 그렇게 군인 지원행 가보니까 우리 집에 할머니는 너무 노인이 늙어가지고 이런 몽골에 이런 데 살고 우리는 이런 안골에 살았신디, 할머니는 외아들 죽으니까 걔나저나 맨날 울고 경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기들 다 키우고 그들어그네 살아야 될 건데 아파그네 뭐 하니까 나가 나 아니면은 밥도 못해 먹을 정도라 아기들 다 거념하고 그 동생들 물질에당 밥해그네 다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나가 오시면은 물도 혼대받지 못 지러올 정도 되니까 나가 다 물기려다그네 밥하고 국하고 개그네 반찬도 없으니까 그때 뭐 소금물에 그 무수 담갔다가 그거 썰어가지고 병에 밥도 먹고 그런 밥도 그때는 없어서 못 먹은 사람이 천지가 많지. 병석에 누운 할머니와 어머니 모시며 또 동생들 건사하며 끼니 걱정에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먹고 살 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꿈을 품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당시 제주의 바닷가 마을 소녀들이 그랬듯이 삼촌은 해녀가 되어 살기 위해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해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25세 나이에 과감히 중간 도매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질하시다가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물질을 하니까 그 당시 때는 물건을 토라 같은 거 전북 같은 거는 많이 나는데 값이 얼마 안 가. 값이 얼마 안 가니까 그거 가정은 내가 아기를 나는 그때 키우면 그 할 텐데 그 물질만 해가지고는 자식들 공부를 못 시키라 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또 만약에 나가 죽으면 자식들이 고아될 생각하니까 빨리 나가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힘쓰면 돈을 벌어질 거다 하는 생각에서 몇 돈이 하든 죽든 이제 막 한 것이지 그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외상에 다 사가지고 가서 파랑 와가지고 돈 계산해드리고 다 그렇게 이제 신용 좋게 잘 하니까 외상도 잘 이제 주고 삼촌 물질보다 장사가 체질에 마집디가 맞아 숨 쉬면서 뭐 이거는 저녁 때나 아침이나 아무 때라도 그냥 걸어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남편분도 장사하시면서 만나셨다고 해? 네, 장사가 이제 나가 그렇게 조금만 하다가 크게 한 원인은 우리 그 남편이 그 부산상에 서기로 있으니까 물건을 거기 시커만 가면은 이제 그 꼼꼼히 다 팔면서 그 돈을 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쉬웠지 그 돈 해그니 그 돈 오면은 그 물건값 주고 그렇게 해가니까 또 사람이 정 붙이니까 아기도 나고 그냥 살아가니까 또 우리 집에 그 남편도 돈 벌면은 뭐 인역 자식 다 그 공부 시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세밀하게 딴 사람 담자녁에 잘 그거 행 보내주고 속이지도 안 하고 물질보다도 더 잘 맞으셨다는 이 장사 일을 삼촌은 언제까지 계속하신 겁니까? 장가 보내고 공부 시키고 집 사고 하니까 그 이상 이제 그 돈의 애착이 너무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하니까 애착이 없어가지고 장사도 차차 치환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슈퍼마켓 그거 해서 집에서 장사하고 그것도 이제 집도 세주업 반영해서 세주업으로 반 나가 살고 소녀 가장의 삶이 삼촌에게 주어진 삶이었다면 중간 도매상의 일은 스스로 개척한 삶이었습니다. 제주 여성은 강하지만 여성의 자리는 많지 않았던 시절 남성 중심의 노인회에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합 끝에 표선면에서 최초로 여성 노인회장에 당선된 일도 삼촌 스스로 길을 낸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삼촌이 표선 관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인회장이라고 들었어요. 나이는 들어가고 아니 죽을 땐 가까워가고 뭔가가 뭐 이름이라도 조금 내우고 싶은
생각이 난 거라 아무거라도 해서 이름을 내와야 되겠다. 그래도 죽으면은 영원히 이름이 나지는 않냐지만 그래도 죽는 순간으로부터 몇 년 동안은 누구는 이렇게 했다는 말은 할 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로당에 가가지고 이번 회장 나도 회장 학회는 하면 그 가서 하니까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그 투표해서 했는데 나는 174표를 먹고 뭐 투표 안 한 사람도 들어 있지만은 한 사람은 30표, 한 사람은 90표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됐는데 내가 그때 투표할 때는 임기가 3년이라 났는데 그거 한 3년 끝나니까 내가 3년만 해가지고 그만둘라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이번부터는 4년 한다고. 두 번째는 그 선거 안 해가지고 무투표로 그냥 당선 두 번째 되셨고 무투표 당선 해가지고 해서 4년 하니까 7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딱 붙이니까 이름 난 거 아니. 남자들만 딱 있는데 여자는 나 혼자. 삼촌 그 살아오신 인생 한번 이렇게 찬찬히 둘러보시면 어떤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인생이 뭐 만족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착하니까 자식들 때문에 난 그저 나 일생에 그저 이만하면 성공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 딴 사람들은 뭐 부자로들 막 재산 자랑 막 해도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한평생 책임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숨 참으며 물질을 하던 그때도 중간 도매상을 하며 제주와 부산을 오고 갈 때도 표선면에서 최초의 여성 노인회장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때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고학년 삼촌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고 말입니다. 밥 배불리 먹는 것이 오로지 소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궁핍했던 그 시절.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라고 남의 집 아기 업계로 보내졌던 장원선 삼촌. 올해 84, 장원선 삼촌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높은 빌딩 숲의 제주 시내. 원도심의 건물을 바라보는 삼촌의 눈은 감회에 젖어듭니다. 30여 년 건설 노동자로 살아온 장원선 삼촌. 제주시 원도심 수백여 채의 건물이 삼촌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삼촌 소원이 밥 한번 배불리 먹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고 아무도 없이 나네. 어디 저 해변이 있는 거는 우린 촌이라바나 해변이 있는 거니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이사를 안 다녔지게. 개민 그대가 그네 보리쌀 한 말 하면은 두 말 주기로 해 그네 빚재당. 빚재당 그걸로 밥을 해 그네면 밥형 먹어보면은 우리 못하면 그거 이제 또 고래 고랑 고를 만들어 허통 들은 놈을 개다그네 그래 놔그네 죽성 개미 막 잘도 써 들은 나물이 이제 생각으로는 그 쌀망 하고 물에 담가시면 안 쓸 건데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못한 거라 옛날이나 그냥 개당 바로 물 깨민 그리 들이청 그 보리쌀 고라그네 그래 허청 죽인 짐신 지금은 개도 안 먹을 거. 그러나 삼촌네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사삼 때문에 사삼 더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사삼 때문에 그 아래 이사 왔다네 올라간 바람에 집도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삼촌도 어머니가 삼촌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라고 그 어린 나이에 아기 업계로 보냈다고 얘기 들었나 씨. 이제 우리 오빠는 남은 집에 소불에 가고 그냥 배부른 밥이라 얻어 먹으라 허행 가고 나는 노무 집에 아홉 살에 아기 업계로 간 거라. 걔는 그 주인은 물질 해녀는 사람. 걔는 그 아기나 집에서 밤시면은 그디가 그네 이제 저 해녀질 허행 버릉와 그네 사고. 그러면 그 아기 업계로 간 집에서는 밥은 제대로 드셨을까? 그때는 밥은 실컷 먹었죠. 좁소리 볼소리 밥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맛좋게 먹으시는지 몰라. 걔 밥은 실컷 먹은 사람이다. 걔는 밥이라도 실컷 얻어 먹으라 해는 어머니가 보내는 어머니 얼마나 울으실까라. 걔는 1년 사니까 오라 굶어도 같이 굶자 해는 또 올라간 거라. 굶어도 같이 굶자. 네. 어머니도 어린아이 보내놓고 마음이 네, 안 좋으셨니? 아파 죽여. 얼마나 아파 죽여. 아들 시성제 나 하나 니게 나 보내니까 진짜 참 난 어린아이 분신 몰랐지만 가슴 아팠지. 그러면은 그 정뜨르 비행장에서 그 일하러 간 거는 언제 뭐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만 씨? 정뜨르 비행장에는 나 17살이 왔지. 우리 아버지가 다 돌아가거나 존에 살 수가 하시나 비행장에 초를 비용 팔면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비행장에 풀, 초를? 풀. 겸해 이제 그 뒤로 가네 그때 시절엔 가맹이. 걔 어머니가 이제 큰 가망에 가장 가거나 이제 난 졸음에 쫓아가거나 비면 어떤 때 난 못 가고 어려운 날 못 가면 어머니만 가. 어머니만 가 졸병, 헌가망이 비영왕, 지부랑 이제 비안화. 걔는 가맹이 이제 솔솔솔하게 놔가 이제 두 가맹이를 만들어. 걔는 그때 시절에 로타리 정왕 포라거나 쌀 헌대도 받고 반신 하나도 받고 경험은 그들한 처음 본 때 경사나. 그걸 누가 사가는 거 맞지? 그 초. 그때는 노태리 왕발이면 마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마차하는 사람. 마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때는. 그러면 그 마차하는 사람들이 그 초를 상 말을 먹여. 말 먹이죠. 말 먹이려고. 말 먹이려고. 그러다가 삼촌 그 정뜨르 비행장에서 서문시장의 국수 공장으로 다시 취직을 하시게 돼. 그때는 국수 공장에 가거나 국수 하면은 그때 돈 몇 푼 안 줘서. 뭐 했을까 국수 공장에서. 국수 공장에 국수 뽑아주게. 이게 완전히 기술자가 돼서 거기서 그냥 국수 허를 한 세 푸대도 빠고 두 푸대도 빠고 우게들이라 하영 빠면 하영 주고 조경 빠면 조경 주고 그럼 실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빼고 그러면 널띠가 너르지 않으면 세 푸 이상은 빨 수가 없어 장수가 좋아보면 그냥 막 부지런히 아침부터 왕 부지런히 하면 세 푸 빠고 걔 아니면 두 푸가 평균 그냥 그 국수 빠거나 어떤 때는 국수로 이제 일당 받아와거나 집으라거나 먹기도 하고 그 당시는 쌀이 귀한하네. 쌀이 워낙 귀한한 게. 그나 오빠가 오면서 조금 생활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오빠가 예. 제대에 논한 농이밭비를 농사지기 시작하나니 그때부터 생활이 풀렸죠. 쌀 형 보리 쌀 형 밥도 실컷 먹고. 비록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보리밥을 실컷 먹을 정도로 생활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수 공장 일이 손에 익을 무렵. 모슬포 출신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 역시 가진 것 없는 형편이라 신혼부터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삼촌이 선택한 길은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었습니다. 삼촌, 그 국수 공장 잘 다니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현장 쪽으로 취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왜 그쪽으로 가시게 되셨는지 돈 많이 받젠 건설 현장으로 가네 저런 기아도 정 저런 위에 테레도 올라가고 세면도 정 올라댕이고 몇 살 때부터 그거 하셨을까 그때는 한 스무 살쯤 되실 거라 세면도 졌다가 모래도 저런 위에 2층 3층에 올라가 스무 살 때 네 스무 살 때 겸목 노가다니를 오래 했죠 우리 허단 또 시집가는 애기 낳기 시작하는 아방에 이제 부르고 공장에 부르고 손으로 찍기 시작해서 걔는 그대가 이제 같이 일해요. 애기 돌아가면 애기 어디 바라대지 못해. 모래 파근에 모래 속에 전등을 안 묻어버려. 애기를? 걔는 거기서 잘 놀아, 애기가. 안전하게? 그냥 졸아오면 그냥 졸면서도. 걔그네 걔는 그 부르고 공장에 일댕이면 허단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조금씩 모여놨다는 그때 이제 9만 5천 원 전에 그 땅을 사서 이제 우리 사는데 이제 또 집을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지선. 걘 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65년 돼서. 그래도 그 당시가 그 고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라서 막 건설 경기가 막 일어나면서 일은 끊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 안 끊겨지. 나는 일을 안 끊겨봐. 계속 땡겼지 계속. 끝나면 그 다음 또 건물이 그 다음 또 딴 건물에 또 넘어가고
딴 건물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어단 삭강일 들어간 험시작하나네 삭강일도 이제 올해는 그 돈을 하잉 주니까 또 노가단 일을 댕해 주게 이 밭된 일은 돈이 작게 주고 누미밭에 검질도 매려가고 해도 겨우 이제 두끼 다시 하는 것이 있어 그거면은 회산일은 4,000원 그건 하면 8,000원 그냥 그거는 장화 이만큼 온 거 신곡 물주장이고 기계 8마리 끼를 이런 돌령하면 그건 죽어도 자방 죽어야 돼요 그건 영 왕래 불면 집 다 부숴버려 완전 매력이 쎄이노니까 그 걔나 그거 하면은 넘어가는 사람들 박으니 남자의 얼굴도 담수갱 과려나서 나신대 너무 험하니까 너무 험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걔는 거라 나 몸은 어서져도 아이들만 배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어떤 때는 모래 정 올라가면 눈물인지 땀인지 몰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누구지 아이들은 운동화도 상신지 옷도 곰곰 입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억 못 해봐서 운동화를 상신지 못해 우리 큰아들 이제 60이지만은 검은고문신 신원에 중학교 등에서 그때 시절 누구지 아이들은 운동화 상신제도 우리는 운동 난 조금이라도 애끼기 위해서 사줄 수는 있는데 이거 애끼면은 이제 얼마 보태면 얼마가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 그 운동화 사실 사줄 힘은 있어도 안 사준 고문신 아이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전향하느라고 예, 전향으로 예, 전향으로 경험은 살았죠 제주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 그거 저 건물 나가 지은 건데 이런 건물들이 있겠다 아 그 많지 많아 만약 차탄 가면 나 우리 딸도 아들 신데도 차탄 가면 야 저건 나 짓은 거다 저것도 나 짓은 거다 막 경고라죠 이제 지금도 어 검은 대략 몇 개쯤 됩니까 그 셀 수가 아주 진짜 셀 수가 아주 집 짓는 거는 큰 건물은 우리 경마장도 다 짓어서 경마장도 짓으시고 옛날 시청도 옛날 시청 짓고 그 다음에 큰 건 또 신주주 가면 용 카보가 끈디 그 삼성 저 자동차인가 그때 발언하셔 그 건물 그것도 신주주에서 최고통 짓어서 그 뒤도 댕이고 큰 건물은 거자 댕해서 9살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사삼과 배고픔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아기 업계의 서름과 건설 현장의 막노동까지 장원선 삼촌의 삶은 비바람과 외풍을 견디어낸 건축처럼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장성한 뒤에야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장원선 삼촌. 지난해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삼촌 그 고생 하면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그림책으로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딸이 도서관을 하게 되니 몇 년 되신데 엄마 왕 구경해봐. 이딘 막 공부도 하는디라 왕 봐 하나 이제 친구들 다섯이 데리고 가서 간발이 분한 진짜 막 넣는데 책들도 막 하고 해 이제 무슨 하얀 종이 주면서 그림을 그리는 한. 그림 어떻게 그려 나는 이제 물색 물감을 물에 탄 주면서 손으로 그리래. 아 걔는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 생각나는 대로 그랬어. 생각나는 대로. 걔는 손가락으로 영지봉 이래 놓고 그 아이고 이거 그림 됐어다. 또시 이쪽 들이는 뭐 아 이것도 그림 됐어다 한 것이. 걔는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가주게. 그럼 삼촌 그때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림 그려. 그렇지. 처음 그렸지. 걔는 아 영이. 기억은 그때 댕이 가니까 댕염시면은 나무도 보면은 아이 저 나무 한번 그려봤으면 되겠다. 아 꽃도 보면은 아 저 꽃도 한번 그려봤으면 되겠다. 걘 집이 이제 꽃이 막 여러 가지시니까 그거 보면 그 철량이 음식어도 그런 나무들이나 그 나무도 그리고 막 댕이단 그리단 바리보나 이제 그림이 되고요. 걘 댕이단 바리보나 한 1년 댕이네 이제 그 졸업장을 타게 되나 그때는 막 기자들 두고 또 해생해 그냥. 아이고 사람은 살고 볼 노릇이구나 이런 때도 있었구나 막 기분 좋았디가 삼촌 아이, 기분 좋았죽에 돌이켜보면 삼촌 살아온 인생 어떤 인생이었던 것 같아 마시 아이고 나 생각으로는 만족해 지금 살기 좋아 누나 얼마나 살기 좋아서 지금 나고 아이고 대통령은 머리나 쓴다 우리는 얼마나 나 할망신디도 가라 우리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가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었다
오직 몸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살아온 장원선 삼촌.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아찔한 높은 건물 위도 무거운 등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건설 현장에서 먹던 꽁꽁 언 도시락도 모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오랜 건물들 속에는 삶의 밑바닥부터 성실하고 탄탄하게 다져온 삼촌의 땀과 숨결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도심의 수백여 채의 건물들은 그래서 장원선 삼촌의 땀으로 다져진 역사입니다.